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좀 흐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거의 뭐 4.7%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다우 시장은 지난 코로나 때 이전에 하락폭만큼의 처음으로 좀 떨어진 폭이 컸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좀 추심이 약해진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인들은 뭐 뉴스로 다 나왔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나가 보면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유통업체인 타겟이라는 업체가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의 상치보다도 크게 더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통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죠. 그래서 타겟의 CEO는 이 부분은 하반기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다른 유통업계들도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를 비롯해서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 역시 좀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시장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화두가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1분기 실적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매출액은 증가를 했으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역시 좀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어느 정도 좀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들에서 외국인 수급들을 살펴보면 매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 오히려 2,900억 원어치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에서도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000억 원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매도폭에 비하면 뭐 그리 큰 편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선물 쪽에서는 미약하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기관에서도 금융투자만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거래대금의 감소로 인해서 투심이 약해진 변동성 장세지 무조건적인 외국인들과 메이저 수급들의 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흐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고환율 여기에다가 뭐 고유가, 고금리 얘기, 삼고 현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지난 CPI 지표에서도 보셨듯이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만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에서 발표한 소매 판매 역시 좀 회복세를 보여준 모습들이 나타나졌죠. 하지만 이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은 1분기 실적입니다. 즉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실적을 발표가 된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본 경제 지표들은 4월 달의 경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이번 기업 실적으로 발표됐다라고 좀 볼 수 본다라면 어느 정도 경제 지표와 실적의 좀 시차 발생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시그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면 2분기나 3분기부터는 기업 실적들도 거기에 따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좀 스탠스가 더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찰스 에반스의 발언들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될 거지만 이것은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들을 가져왔다라고 본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시그널들을 확인해 본다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서 지금 환율이 1275원 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재차 1285원 선을 돌파해서 정고점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1280원에서 방어를 해주고 조정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전략을 세워나가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 예측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포트관리를 좀 하면서 좀 관망세로 지켜봤다가 종목에 대한 대응에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바닥 시그널의 전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까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